자, 현대모비스와 창원 LG의 U11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는 모비스가 후반전의 승기를 가져왔는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먼저 현대모비스 비버스 김태휘, 문성원, 박주환, 송유준, 유정빈, 정원재, 윤선재, 황서진, 김민석, 송민우, 이산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창원 LG 세이커스 김도윤, 김태한, 백지웅, 임승훈, 이지석, 이효석, 윤동욱, 김태훈 선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적 라인업이 짧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길어도 굉장히 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자, 직전 경기에서 정말 전반전에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는데 후반전에 조금 승부가 갈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창원 LG 쪽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박지호 선수가 5반칙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창원 LG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점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성민준 선수의 맹활약으로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성민준 선수와 직전 경기에서 이제 끝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상당히 이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선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도 성민준 선수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좀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이제 마지막에 또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손도 잘 씻고 네. 마스크도 잘 착용을 하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하는 방법을 잘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잘 이행하고 있고요. 많은 선수들이 모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열심히 달리고 운동을 농구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몸이 건강해지면서 면역력이 강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U11 경기에서도 양 팀 선수들 지난 경기에서는 모비스가 승리를 했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될지. 자 지난 경기에서 U11 경기에서는 지금 11세는 17-12로 창원 LG가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모비스가 승리를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티보프로 출발했습니다. 먼저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아, 송민우 선수가 오 빨라요. 굉장히 기술이 좋은 선수예요. 네. 자 짧게 외곽. 자 멀리서 황서진 백 동작 이후에 짧게 연결시켰습니다. 멈춰놓고요. 자 공간 한번 바라봤는데 자 수비 손에 살짝 막혔습니다. 멈춰놓고 스탑 점퍼 에어볼. 네 지금 공을 살려내보려고 했는데 네 살려내려고 했던 공이 자기 몸에 맞으면서 다시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끝까지 노력을 한번 해봤죠. 그렇습니다. 자 LG의 공격. 자, 윤동욱, 오 바운드 패스, 바운드 패스, 골밑 올라가는 과정 수비에게 막힙니다. 좋았는데요. 오, 자, 패스를 끊어냈고요. 아웃 넘버 스텝 밟으면서 왼손 레이업 잘 투 샷을 가져왔습니다. 자 창원 LG가 초반 기세를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잘 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백지웅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19 불발. 자 아직까지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죠. 자 곧바로 이구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자 송민우 선수가 멀리서 쏘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요. 아 지체 없이 올라갔어요. 네 여기서 득점을 올려주는 송민우.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체 없이 올라갔는데 네. 이게 또 림을 뱅글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자 LG의 공격 크로스오버 이후에 페이드어웨이 에어볼입니다. 리바운드 높이가 윤선재 선수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1년 차인데 신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리바운드 따냈고요. 자 빠르게 앞쪽으로 윤동욱 임승훈 자 직접 들어가면서 패스 연계 이후에 좋아요. 조금 멀리서 던졌습니다.
결국 외곽 슛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라면은 네. 특히 마크를 타이트한 마크를 통해서 지금 송민우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레그스로 한 차례 이후에 자, 옆으로 빠지는 스텝까지 정말 완벽했던 송민우 선수의 득점 장면. 그렇습니다. 자 수비를 타이트하게 해줌으로써 외곽 슛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외곽 슛을 자꾸 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황서진. 황서진 선수도 미들 점퍼가 굉장히 정확한 선수예요. 자, 뭐 슛을 시도해봤는데요. 자, 리만고 나옵니다. LG의 공격 한 번에 앞쪽으로 그리고 빠르게 달려가면서 어렵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자유투를 가져오는 LG.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LG는 득점이 없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백지웅 선수였고요. 자, 백지웅 선수의 프리드로우가 이번에는 림을 통과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앞서 자유투 두 개를 아쉽게 실패했던 백지웅이었는데 이번에 1구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바로 2구째 2구는 불발 리바운드 싸움. 자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죠. 네. 윤동욱 선수였습니다. 자 우선 윤동 선수가 신체 조건도 상당히 좋은데 자 리딩 역할을 맡으면서 LG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바운드 패스 황서진의 패스 송민우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송민우 선수가 스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수비수 옆을 이제 돌파할 때 수비수가 어떤 공간을 좀 확보하지 못하면서 뒤쪽으로 물러나게 되면은 송민우 선수 같은 선수에게는 그냥 공간을 내주게 돼 있거든요. 네. 자 1구 들어갔습니다. 잘투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2구째 준비하는 송민우. 자 2구도 성공. 현재 모비스의 4득점을 모두 혼자 득점하고 있는 송민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깨끗하게 자유투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LG의 공격 윤동욱 더블팀 들어왔는데 뒤집고 들어가면서 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관중석에서 더 아쉬워하시네요. 네 고함을 지르시는 하부 형님이 계셨는데요. 윤도욱의 1구 불발. 그렇죠. 자 그리고 2구째를 곧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좀 자 2구째 백보드를 사용하는 그런 자유투가 많은데요. 네. 자 황서진의 패스 그리고 송민우. 자 빠르네요. 자 외곽 크로스오버 뒤쪽 빼줬고요. 라인 받고 던졌는데요. 역시 황서진. 역시 황서진이에요. 자 모비스 U11 경기에서는 상당히 양궁농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윤동호 한 번에 반대편 길게 그리고 라인 안쪽에서 던집니다. 자 리바운드 가져오는 모비스 패스 짧게 연결 황서진. 저 아무래도 황서진 선수랑 송민우 선수의 외곽슛 던졌잖아요. 네. 자, 멀리서 던지는 것들이 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버헤드 패스 트래블린 선언. 자, 발이 끌렸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표했던. 자 이 장면에서 라인을 밟고 던졌는데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자 아랑곳하지 않고 던졌습니다. 네. 제가 아까 미들슛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곧바로 또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칭찬을 하면 실패를 해가지고 마음이 좀 속상했는데 자 올라가는 과정 소비 손끝에 걸렸고요. 자 모비스의 빠른 공격. 오. 자 돌면서 자 두 명 사이 바운드 패스 연결됐습니다. 던졌는데요. 림바꾸 나온 공. 네 무리였습니다. 자 리바운드 가져왔던 LG. 자 이번에도 윤동욱이 공격을 이끌어 나갑니다. 짧게 연결 자, 왼쪽으로 빼줬고요. 던졌는데요. 클린샷. 양팀 선수들이 모두 저기 미들샷을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네. 깨끗하게 넣어주고 있고요. 자 지금은 LG의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왼쪽으로 빠르게 빈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패스를 해주었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오! 마무리까지. 자 비어있는 상황 골밑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들어갔다가 나왔네요. 자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자, 조금 무리한 동작이었던 윤동욱. 박주환, 송민우 한 번에 안쪽으로 깊숙하게 긁어냈어요. 하지만 모비스가 이 공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스텝 밟으면서 던졌는데요. 아, 유로 스텝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네. 자, 터치아웃 되면서 LG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윤선재 선수 상당히 양팀 통틀어서 현재 코트 위에서 가장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죠. 지금 그냥 겉으로만 봐도 180은 좋게 돼 보입니다. 자, 왼쪽에서 바운드 패스 두 명 사이, 하지만 높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앞쪽으로 송민우, 빠른 스피드 송민우! 아, 송민우 선수죠. 스피드 뭐 정확도 다 갖춘 선수입니다. 네. 점수는 5점 차. 왼쪽 퀸샷 윤동욱 직접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다시 석점 차로 좁히고 있는 창원 LG. 황서진. 자,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지금은 약간 드리블 미스가 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공격권은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7초가 남아있는 샤클락. 자, 왼쪽에서 던졌는데요. 림 맞고 나온 공.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자, 외곽 짧게 연결. 자, 스크린. 오, 크로스오버죠. 스크린 타고 들어가면서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LG에게 가져갔습니다. 자, 윤동욱이 빠르게 치고 나가다가 네. 멈춰서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한번 뺏어봤고요. 그렇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다시피 유소년은 8초 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넘어와도 되고요. 자, 라인 안쪽 상당히 먼 거리에서 던졌는데 바운드 패스 이후에 던집니다. 미들 슛 불발. 자, 리바운드 모비스. 자,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그리고 황서진. 자, 템포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있는 모비스고요. 그렇죠. 빠르게 할 땐 빠르게, 느리게 할 땐 느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윤선재 자이트 라인 로켓 뛰어오른 공 살려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자, 그리고 백지웅이 달려갑니다. 쉽습니다. 백지웅 패스 연결 골밑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박주환. 오. 자, 그리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쉬워하는 김태휘 선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아쉽게 놓치고 말았고요. 그렇죠. 자, LG에서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점수는 5-8, 석점 뒤지고 있는 LG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뒤지고 있긴 하지만 경기 내용은 현재 나쁘지 않거든요. 네.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1쿼터 종료 전까지 동점 내지 혹은 역전으로 좀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자, 우선 목을 축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LG. 그리고 모비스는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양팀이 또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서서 이렇게 작전 타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자, 상대적으로 이제 스쿼드 자체는 LG가 조금 더 얇기 때문에 네. 자, 체력 안배를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좁은 코트에서 계속 달려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과 수비에서 이제 워낙 빠르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칠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제 숨이 채 돌아오기도 전에 다시 백커트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속공 공격에서는 수비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 또 달려줘야 되고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많이 뛰는 농구 선수들입니다. 자, 선수들이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김태휘. 자, 외련된 얘기지만
농구 선수들이 굉장히 몸이 좋지 않습니까? 네. 자, 황서진! 퀸샷! 역시 황서진이에요. 자, 작전 타임 이후에 곧바로 또 한 번의 깔끔한 미들슛을 보여줬던 황서진. 자, 윤동욱이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패스. 자, 어렵게 연결은 됐어요. 임승훈의 패스, 백지웅이 이어봤습니다. 백지웅. 아. 자, 리마크 나온 공, 모비스 리바운드.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 황서진. 어, 수비가 속지 않았는데요. 황서진 3명 사이 바운드 패스 연결됐어요. 자, 주코스 찾고 있고요. 황서진 박주환의 스크린. 황서진 던집니다. 림마구 나온 공. 자, 리바운드 윤동우. 자, 빠르게 가는데요. 빠르게 왼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점수는 다시 석점차. LG로서는 뭔가 마의 3점 차네요. 자, 계속해서 3점 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황서진 선수가 내줬고요. 박주환 볼을 놓쳤는데요. 라인 크로스. 라인 크로스 였군. 공에 대한 집념은 있었지만 라인 크로스였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아, 깔끔하네요. 저 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동 선수의 득점까지. 자, 윤동욱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남은 전반전 1분 30초를 남겨둔 가운데 LG의 공격. 미들슛 립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모비스. 네, 자, 모비스가 공격권을 가져왔고요. 자, 패스 연결됐어요. 박주환 볼을 놓쳤는데. 자, 윤동욱의 수비. 박주환 멈춰놓고 외곽, 그리고 황서진. 아, 네, 지금은 자, 리바운드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LG는 이때 따라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부딪히면서 넘어졌는데. 자, 2점 슛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파울이 불리지 않았고요. 자, 시간을 천천히 보내고 있는 모비스. 황서진, 김태휘. 오, 네네네. 자, 송민우에게. 스피드가 좋은 송민우. 멈춰놓고 스탑 점퍼. 자, 저거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하지만 성공 여부에 따라 떠나서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시도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윤동욱. 백지웅 던졌어요. 자, 리바운드 그리고 모비스가 가져옵니다. 자, 압도적인 피지컬로 윤선진 선수가 리바운드를 계속 따주고 있습니다. 자, 황서진 볼을 뺏겼습니다. 단독 찬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제는 한 점 차. 자, 이렇게 되면 몰라요, 3초인데요 샷클락을 확인을 못했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부적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0대9, 한 점 차로 LG가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자, 지난번 앞선 경기에서 LG가 승리를 거뒀지만 오늘 경기 초반에는 LG가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집중력을 발휘한 끝에 한 점 차까지 쫓아오면서 전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 LG가 득점에 성공했다는 것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렇죠. 이 분위기가 어떻게 후반전에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온산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진짜 회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란된 얘기지만 농구 선수들이 굉장히 몸이 좋지 않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해 되겠습니다. 먼저 LG의 공격으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뭐 하프타임이 뭐 찰나의 시간처럼 느껴지네요. 네.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자,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고요. 우선 모비스의 송민우 선수가 전반전에 6득점을 올리면서 최다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에 이제 황서진 선수가 깨끗한 미들슛 두 방으로 4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네. 자, 오픈 찬스 한번 던져봤는데요. 자, 리바운드 개수는 현대 모비스가 15개 대 11개로 4개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이제 뭐 윤선재 선수의 활약도 있었고 박주현 선수의 활약도 돋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리바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핸드오프 윤동욱 수비 두 명 사이 패스 연결. 자, 우선 지켜냈습니다.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자, 헬드볼이 선언될 때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선수들이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공격권은 LG에게. 마운 패스 뺏어냈죠? 자, 황서진이 가져왔고요. 발이 빠른 손민호. 자, 저렇게 그 주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몸에 조금만 터치만 있어도 파울이 선언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쪽에다 두고 수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모비스의 공격 크로스오버 이후에 앞에 수비 있는데요. 반대편 연결됐습니다. 빙글 돌면서 던졌는데요.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지금은 굉장히 멋진 스핀 무브를 시도해봤지만 네. 네.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갔기 때문에 네. 확실한 트래블링이었습니다. 자, 양 팀의 점수는 한 점차. 후반전 들어서 아직 득점은 없습니다. 자, 이 경기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스크린을 한 차례 이용했고요. 에어볼. 자, 윤동 선수가 슛을 쏠 때 굉장히 높게 던지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높게 던지는 것들이 림을 통과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아, 지금은 어이없는 턴오버가 네. 나왔네요. 너무나 아쉬운 턴오버 장면이 나왔고요. 유소년 농구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별미라고 할까요?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자, 사이트 투샷을 가져왔습니다. 백지웅. 자, 지금은 이제 역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네. 찬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한다면 우선 역전에 성공하는 창원 LG 백지웅의 1구 들어갔습니다. 깔끔한데요. 곧바로 2구째 2구 던졌는데 리바운드 들어갑니다. 황서진 리바운드. 자, 동점이 됐고요. 네. 황서진의 패스 그리고 송민우가 이어봤고요. 송민우 던졌습니다. 짧았습니다만. 자, 윤선재 리바운드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마지막에 헬드볼 선언.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자, 모비스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뭔가 힘과 힘의 대결이었는데 김도윤 선수와 윤선재 선수의 대결. 그렇죠. 자, 왼쪽 송민우. 송민우. 자, 송민우 선수가 외곽에서 슛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자, 유소년 농구에서는 석점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쏘더라도 2점입니다. 네, 중등부 선수들에게만 적용이 되죠. 그렇죠. 자, 윤선재 공격 리바운드. 이번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번의 황서진 선수의 파울이고요. 자, 이제 경기는 진짜 동점으로 향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미들슛. 미들슛. 오. 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의 파울 선언. 지금 정말 아깝네요. 네. 자, 지금 30번의 문성원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자, 천천히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LG. 자, 윤동욱 선수는 신장에 비해서 지금 계속 1번 플레이를 소화해주고 있는데요. 네. 베이스라인 돌파. 윤동욱 올라가는 것이죠. 자유투를 가져왔습니다. 자, 자유투를 계속 얻어냈는데 네. 득점은 없습니다. 자, 경기 후반에 가면 자유투 이 포인트의 한두 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자유투를 얻게 되면은 이제 집중을 해서 꼭 메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LG는 김태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1구 불발. 자, 지금 방향이 좀 안 맞았어요. 자유투 2구인데요. 그리고 2구째 2구는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창원 LG. 그렇습니다. 드디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리드합니다. 문성원. 송민우. 오, 돌파. 멈춰놓고요. 패스 연결 박주환. 자, 선수들의 집념을 또 한 번 볼 수 있었던 장면. 헤일드볼 선언됐고요. 그렇죠. 또 따뜻하게 네, 스포츠맨십까지 네, 다른 선수들, 상대편 선수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멋진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스코어는 11-10. 자, 외곽 연결. 자, 빙글 돌면서 왼쪽 연결됐습니다. 오! 자, 지금 공간이 조금 비었는데요. 자, 3세컨드. 네, 3세컨드 바이올레이션. 자, 김도윤 선수가 뭔가 마음처럼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 장면. 그렇죠. 네. 자, 미안하다고 또 어깨를 토닥여주는 이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2020년 2월 9일 온산 문화체육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권역 경기. 자, 현재까지 나온 장면들 중에 가장 명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름다운 그런 선수들끼리의 그런 우정 그리고 같은 스포츠맨십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선재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리드하고 있는 모비스. 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한 점차 그리고 접전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LG의 공격 외곽 안쪽으로 투입. 아하. 네, 트래블링이죠. 네. 자, 이런 장면들은 확실히 선수들의 집중력이 네, 송민우 선수 지금은 손으로 공만 쳤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오! 오! 자, 멋진 득점을 보여줬던 문성원. 굉장히 빠르네요. 날다람쥐처럼 들어갔어요. 자, 점수는 다시 석점차 모비스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LG가 분발해야겠죠. 네, 먼 거리인데요. 백보드에 맞고 나온 공. 골밑 김도윤. 오. 자, 3 세컨 바이올레이션. 김도윤 선수가 표정에서부터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두 명, 세 명이 둘러싸이게 되면 노마크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빠르게 혼자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빠르게 빼줘야 됩니다. 자, 드리블 돌파 멈춰놓고요. 황서진. 이 황서진 선수가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오늘 미들슛을 3개나 넣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저도 모르게 제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렇죠. 네,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황서진. 그리고 먼 거리. 자, 이번에는 황서진이죠. 자, 지금 창원 LG가 좋은 흐름을 가지고 후반전으로 넘어와서 첫 득점을 기분 좋게 올렸었거든요. 네, 자, 지금 다시 보실까요? 네. 자, 빠른 크로스오버. 자, 완벽한 앵클 브레이커의 모습을 보여줬던 황서진 선수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벗겨냈네요. 네. 자, 안쪽.
윤동 선수의 패스. 공간이 조금 있고요. 백지웅 던져봤는데 김도윤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거죠. 자, 김도윤 선수가 골 밑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오늘은 윤선재 선수에게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김도윤 선수가 둘러싸였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빠르게 동료 선수를 찾아서 패스를 돌리다 보면 좋은 슈팅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송민우 던집니다. 어, 스텝백이었어요. 자, 리바운드 윤선재. 빠른 패스 연결 이후에 문성원. 불발됐고요. 아, 네, 김도윤의 리바운드. 오, 위험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웃넘버죠. 했던 위험이 있었고요. 스텝 밟으면서 윤동훈 엔드원!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금방 따라가네 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아직 시간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LG가 또 한 번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윤동욱 선수가 추가 자유투까지 넣어준다면 점수는 두 점 차가 되고요. 그렇죠. 근데 유소년 농구에서는 3점이 없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경기 종료 직전에 석점 차이가 나면은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 자, 조금은 힘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양팀 모두 오늘 LG는 석점 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선 네. 리드에 한 번은 성공은 했지만 네네. 그 리드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살짝 넘어가는 LG 쪽의 분위기가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잦은 좀 어이없는 턴오버라든지 잦은 미스가 조금씩 나오면서 결국 골을 성공시키지 못할 때 모비스에서 황서진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이제 활약을 해주면서 점수 차이를 16대 13 석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박빙을 이루고 있고요. 어느 팀이 승리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2분 36초. 현재 점수는 석점 차 그리고 추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LG의 윤동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추가 자유투를 성공하게 되면 두 점 차고요.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석점 차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LG에서 윤동욱 선수는 오늘 에이스의 역할을 맡으면서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조금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도윤. 자, 이럴 때 빼줘야 돼요. 그렇죠. 자, 우선 밖으로 빼줬고요.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김도윤 포스트업 시도 던졌습니다. 자유투 투샷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자유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잘한 플레이인데요. 김도윤 선수에게 더블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무리하게 공격을 하는 것보다 놀고 있는 동료를 찾아서 패스를 찔러주고 다시 한번 패스를 받아서 이렇게 공격에 시작을 하는 이런 패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센터의 노름이라고 할 수 있는 농구인데 김도윤 선수를 오늘 완벽하게 봉쇄를 하면서 수비를 잘 해줬던 모비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LG의 득점이 많이 나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고요. 송현우 선수를 또 꼭꼭 묶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유투 LG로서는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세 개 모두 실패하면서 점수는 여전히 석점차. 오른쪽 코너에서 던졌습니다. 윤선재 살려냈고요. 자, 피지컬로 아주 리바운드를 서슴잡아냈네요. 자, 황서진의 패스. 박주환 바운드 패스를 LG가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 백지우 패스 연결됐고요. 돌아서면서 자, 이 공은 김도윤에게. 자, 지금은 그리고 파울 선언 문성원 그렇죠. 선수의 파울입니다. 문성원 선수의 파울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보시죠. 넘어지고요. 이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됐죠. 그렇죠. 자, 패스는 황서진 선수에게 흘러갔습니다. 자, 황서진 선수가 또 이 또래 선수들 중에서 좀 뭐랄까요? 노련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이 나이대 선수들에게 노련미라는 말이 좀 잘 어리진 않지만은 경기장에서 여유가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선수들의 이제 위치나 경기의 흐름을 읽는 파악 능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황서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분 안쪽인데요. 네, 지금 1분 안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석점 차이기 때문에 빠르게 승부를 가야 됩니다. 자, 윤동욱 크로스오버. 자, 살려냈어요. 살려냈어요. 자, 김도윤 라인 크로스. 아, 여기서 김도윤 선수가 굉장히 네, 강한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미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자, 이 장면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네, 밟았습니다. 밟았어요. 네. 그게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진짜 너무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자, 송민우. 윤선채. 오! 뱅크샷 성공. 자, 여기서 윤선재가 LG에게 좀 빠이빠이를 선물하네요. 네. 세기 득점이었죠. 그렇죠. 아주 빅샷이 터졌고요. 여기서 또 턴오버가 나왔네요. 자, 하지만 뭐 LG로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있고 LG의 학부모님들도 여전히 관중석에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골 밑 윤선재 불발됐습니다. 요 파울 작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경기는 그대로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원 네,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빈 받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18-13. 결국 모비스가 이번 경기도 승리했습니다. 자, 모비스는 지난번 승부에 또 서력을 하게 됐고요. 네. 창원 LG 같은 경우에는 역전을 했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다소 아쉽게 마지막 부분에 집중력이 조금 잃으면서 모비스에게 승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송민우 선수와 황서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이 두 선수의 활약 덕분에 모비스가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특히 황서진 선수는 정확한 미들슛을 통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비스와 LG 이번 경기 61 경기 역시 정말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두 팀 모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모비스 선수들이 승리한 그 중심에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황서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승리 소감 한마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좋았어요. 자, 좋았나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턴오버 한 거예요. 턴오버. 자,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싶나요? 네, 패스랑 슛이요. 패스랑 슛. 자, 오늘 외곽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스킬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소에 연습을 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슛 연습을 자주 했어요. 슛 연습. 스킬 연습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그냥 수업 시간에 시간 남아두면 슛 네, 연습. 자, 정말 모범생의 정석 같은 답변을 줬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다음 경기 또 뛰게 될 텐데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모비스의 황서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홍민우 선수가 멀리서 쏘는